다음 생 있네 없네 뭐 그렇게 얘기하셔봤자 다 부질없어요. 왜? 사람들은 태어날 때 영성 레벨이 다 달라요. 그게 다음 생이 없고 전생이 없다 그러면 그건 하느님이 그거는 복불복으로 주신 거예요. 솔직히 그런 거라면 여러분 공부 안 하셔도 돼요. 아니 복불복으로 받았는데 태어났는데 복불복인데 누구는 성인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사이코패스로 태어나면 이게 정당합니까? 또 인생 파업이죠. 아, 나 이런 식으로 못하고. 아니 패 이렇게 주고 게임하라는 거는 이거는 아니죠. 뭐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. 내가 왜이 패를 받게 되는지 얘기를 해달라. 그 이유가 뭘까요? 전생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전생을 믿는 거예요. 전생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, 이게. 가봤냐, 전생 봤냐, 안 봤냐 다 떠나서 설명해 보시라는 거죠. 복불복이다, 애초에. 그러면, 그럼 이 게임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응해야 됩니까? 이런 공부를 하고 있으실 필요도 없어요. 지금 복불복, 애초에 여러분 글렀어요. 복불복이다. 그럼 글렀단 얘기예요. 안 돼요. 이번 생에 사이코패스로 살아야 되는 분한테 뭘 바래요, 더. 그러니까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? 그걸 어떻게 둘러쳐가지고. 하느님을 믿느냐, 안 믿느냐만 보신다, 하느님은. 그럼 뭐 하게요? 그러니까 믿는다 해가지고 뭐 하게요? 하느님이 뭘 하게요? 모아가지고. 믿는 사람 많이 모으면 어디서 뭐 이렇게 별풍선 많이 받는 것처럼 우주에서 하느님한테 또뭘 쏴주나요? 팬 많이 모으면? 우주에 여러 하느님이 있고, 신도수 많은 하느님들이 더 뭔가 이렇게 득세를 하나요? 다 말이 아닌 소리죠.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? 저는 별 생각 다 합니다, 혼자서. 이런 가정들, 혼자서 이렇게 사고로 실험해봐요. 넓은 우주에 하느님이 여럿이 있다고도 생각해보고. 여러 가지 사고 중에 제일 자명한 것만 믿습니다. 제 체험에 근거해서 제일 자명한 거. 저도 체험한 게 있으니까 영성적으로, 그 체험 기준으로 아닌 건 아니라고 할수 있는 게꽤 있겠죠. 그꽤 있는 거 가지고 끝없이 실험해 가지고 제가 볼때 제일 자명한 답을 제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사는 것뿐이에요. 그래서 인생은 복불복이 아니다. 복불복이 아니고 심지어 그런 기독교에서조차 수행법 다 있어요. 수행법이 다 있어요. 그럼 수행법이 있으려면요. 전생이 전제돼야 됩니다. 왜저 사람은 저렇게 성자로 태어났나요? 수행을 더 했기 때문이에요.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. 저 사람은 수행을 더 했기 때문에 저렇다. 그 말밖에는 답이 나오면 안 됩니다. 다른 답이. 그럼 언제 수행했나요? 나랑 같이 태어났는데. 어렸을 때너 몰래 했다. 이게 말이 됩니까? 전생에 한 거죠. 아니, 나는 이미 다른데. 떡님이 다 달라요. 모차르트가 언제 음악을 배웠다고 5살 때뭐 작곡을 하고 그럽니까? 말이 안 되는 소리.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. 그래서 한번 왜 제가 여기 전생 얘기를 하느냐? 네가 뭐 입증도 못할 얘기 왜 하느냐? 전생 얘기를 해야 지금 우리가 뭐 할지가 나와서 그래요. 우린 뭘 해야 돼요? 남 탓하지 말고 복불복 탓하지 말고 랜덤 인생은 랜덤이다 이런 주장하지 마시고 지금 자기 처지를 정확히 알고 닦아가시라는. 지금 현 위치에서 최대한 닦으시라. 그리고 그 닦은 과보는 어디 안 가고 반드시 여러분 걸로 남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닦으시라.